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분이 최고위원 1위로 가서 똑같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깐죽거리니까 우리도 깐죽되는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내자 이런 작전인가요? 우리 당원들이 나는 까칠하지 않은 훈훈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봉주 의원을 1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존경하는 그런 분을 갖다가 1위로 올린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요? 예. 아 정봉주, 아 그건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동정표도 아니고 좋아해서.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대로. 예. 인기투표로. 예, 뭐 투표 결과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적어도 20% 정도 예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뭐 현실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뭐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이런 선택들이 정치적으로 예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이거는 우리 당원들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떤 걸요? 어떤 걸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를 1위로 만드는 것이 예, 과연 민주당에 유익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예, 우리 당원들이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좀 아, 정봉주 전 의원도 좀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난 총선 때 벌어진 일을 한번 복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나가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발언들이.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정치를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당시 후보 사퇴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도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했는데 최고위원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위치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면은 어쨌건 스피커의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과거에 총선 때 있었던 일이 지금 당에게 해소가 된 것인가? 네. 이걸 우리 당원들 유권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옆에서 있는데 목함 지뢰에 의해서 발목이 날아간 사람을 가리켜서 아우 우리 민주당에서 목발 경품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가장 우리 당원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정봉주 후보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야 뭐 시원시원하고 재미있게 방송을 하는 것 다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과 예, 정치를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근데 과연 그 유튜브 방송을 했을 때 보여준 모습들이 최고위원으로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은 이건 당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우려를 좀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솔직히 정청래 최고위원 당시에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끔 가다가 특히 이제 대표님 안 계실 때 그렇게 농담을 이렇게 섞었을 때 우리가 조마조마했잖아요. 아 이번에도 법사위 위원장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 가끔씩 이렇게 농담을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불안해. 그런 농담이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법사위 위원장으로 이렇게 봉 잡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장난을 갖다 하시면, 야, 진짜, 저도 이제 여기서 좀 뭔가 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범죄적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좀 그런 그 직설적인 표현을 갖다 쓸 때가 있지만, 제가 지상파 나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상파 나가서는 안 해요. 그게 새칭 말해서 양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특히, MZ 정치에 관심을 높인 이준석을 존경한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MZ 정치에 관심을 어떻게 높였어요? 그냥 여성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싸움하게 해가지고 높인 거를 갖다가 정치에 관심을 높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저런 것도 이제 뜬금없는 소리죠. 지금 뭐 이준석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경선을 하고 있는데 언급할 이유도 없고 뭐 한동훈이랄지 지금 뭐 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뭐 언급을 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왜 갑자기 이준석 얘기가 툭 튀어나온 겁니까? 그리고 저런 평가가 과연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조롱하려고 한 건지 농담을 한 건지 진담을 한 건지 이것도 뭐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예. 상황이고 저는 그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피커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히.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 잼카 라이브 그 예. 초대석에서 방송을 같이 하시는데도 예. 저는 좀 불안불안하더라고. 맞아, 맞아.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을 하는데
과연 그런 걸 지금 그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게 맞는가? 대표님이 그 정동영 측의 법률 단장인가 그랬잖아요. 이제 변호사에서는 그때 가서 아닌데 그때 짤이 지금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석 원래 반명이었다. 그게 짤이 돌다 나 못 봤어요. 오늘 누가 얘기를 하면서 그 몇 초짜리 짤이 돌면서 저거 정봉주 반명이었다. 저거 좋은 성적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댓글이 지금 달리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얼굴 본 장면이 나오진 않았을 건데. 아니 내가 이렇게 뒤통수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표님 그때 우리가 안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겠다 그러고 그건 못 들어오게 아 그냥 계셨구나.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때 못 들어오게 막은 사람 누구지 기억하세요? 모르요. 박진영이요. 그래서 박진영하고 대표님하고 나고 이렇게 그 당직자였으니까 그 우리 대표님하고 저거는 논쟁을 하고 있고 그거 심부름 한다고 말리는 게 박진영인데 그 세 명 사진이 있는데 거기는 음성이 없으니까 반명이란 얘기 안 도는데 둘이 막 논쟁하는 그 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봐라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반명이었다. 그래 그때 내 기억에 서로의 오해가 좀 있었던 사건인데 나중에 그 손학규 캠프에 국회의원 다섯 명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다섯 명 안에서 한다 그랬죠 우리가.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때 티 입고 덜렁덜렁 간 거예요. 내가 유세장에서 유세장 하기 시작하기 전에 유세장이 아니지. 부산 멕시코 아니 뭐 아마 유세장이 유세장이에요. 유세장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야 아니 국회의원 다섯 명이 했다는데. 정동영 캠프에서도 반박 기자회견 하겠다 그랬더니 너 뭐냐 그래서 당원이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요즘 티 입고 나타난 놈이 정동영 캠프 입장에서 반박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내용 잘 아니까 그러니까 너 뭐냐 국회의원도 아닌 것이 뭐 이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당원 당의 중이 당원인데 내가 당원이다 국회의원은 되고 당원은 안 되냐 그한테 막 싸웠는데 그게 말린 게 박진영이었어? 박진영이고 그 밖에 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갔고 국회의 다섯 명이 있었거든요. 다섯 명이 있었는데 거기를 혈혈 단신 와갖고 마창을 뜬 거야. 그 못 들어오게 결국 막았지. 막았는데 안에서 우리가 들어갔고 야 저거 뭐야 국회의원 있는데 저기 와서 막 들이박네 그러면서 박진영이하고 얘기한 게 어 저 물건인데? 나만 나와 있고 나머지 네 명은 워낙 혼자 갖고 들이받으니까 무서워갖고 안 나온 거예요 네 명이. 그 안에서 저 뭐야? 근데 이제 지금 있는 게 두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고 박진영이 가운데서 심판을 모르는 사진이. 근데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 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가. 재밌네.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절실해요. 그 밑에 댓글에 이는 봐라 벌써 이미 그게 몇 년 전이냐면 17년 전이거든요. 2007년이니까 17년 아닙니까? 17년 전서부터 반명이었다고. 지금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들 뭐 다 이제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뭐 다 이재명 그 친명을 표방을 하고 있고 개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고 싸움도 잘하는 분들이고 이건 네. 다 이해를 하겠는데 딱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 개인 플레이화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정치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우려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결과도 그러잖아요. 최고위원회 적어도 두 명 이상은 뭐 팀 한동훈이라고 하는 후보들을 선출을 했듯이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회도 적어도 두 명 이상은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믿고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다른 분들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도 두 명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일단 그 1차 경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네. 이거 뭐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좀 뭐 김민석 후보랄지 김민석 후보가 이제 수석 최고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지금 전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도 김민석 최고가 수석 최고가 좀 됐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준호 강선우 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최고위원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이 덜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90%가 넘는 좀 높은 지지율을
없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뜻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걸까? 예, 이건 좀 저는 잘 의구심이 있고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투표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인기 투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무적인 네. 정치적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인기 크시는 분들 뭐 1, 2, 3 뭐 순위를 뽑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원들과 유권자분들이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1차 투표 결과를 경선 결과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네. 예. 자, 김두관은 또 이러고 있어요.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지선과 대선을 동시 시행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저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야 김두관은 사실 조국의 스피커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거는 당연한 저는 이번에 그 김두관 전 후보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누가 봐도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는 이재명으로 거의 확정이 돼서 선거를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지난번 총선 때 지난번 전당대회 때 77.77%가 나왔는데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를 이끈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지율이 지난번 총선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난번 전당대회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네. 그럼 김두관 후보가 출마한 이유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부담이 될까 봐 단독 출마를 해서 찬반을 가가지고 뭐 저기 조국혁신당처럼 99.99% 뭐, 예. 뭐 사랑은 99.9? 예. 뭐 이런 득표를 받으면 이게 또 예. 조중동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니 조국은 먹잇감 안 되던데 아무도 관심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서? 예. 아, 그 관심 없어요. 이제 아무도. 예. 우리 저 김성수 평론가님은 관심이 있는 거야. 예.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요즘 뭐라는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마를 했거나 예.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뭔가 오합지졸이 된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고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당권을 뺏긴 친문과 386 그룹을 좀 대표하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출마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실제 또 양산도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마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경선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두 번째 이런 이게 정무적 판단 능력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김두관 후보는 자기 부덕을 파고 있는 경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당원들이 다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한 이유는 오합지졸이 된 질이 멸렬하고 있는 친문 386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출마한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하는 주장과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은 견제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을 견제하려고 김두관이 출마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정봉주를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거센 역풍에 나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검찰총장과 지금 중앙지검장의 싸움 바로 이것 때문에 벌어진 거죠. 콜검이 제발 하명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해 니들은 내 하인이야 이러면서 핸드폰까지 뺏기고 사실은 취조를 당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원석 총장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중앙지검장이 개기고 있는데 중앙지검장은 예전에 특검 당시에 특검장이 아니라 그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의 대변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윤석열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충돌도 이런 이해충돌이 없죠. 근데 얘네들은 말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윤석열하고 가까이 지냈다고 해서 윤석열의 부인을 왜 수사를 하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거냐. 둘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둘이 다른가 보죠.
진짜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그 결과적으로 검찰 내에서 약속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게 뭐 사실 그 피의자가 검사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압수를 당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도 그래서 앞으로 검찰한테 네. 수사받으려면 휴대폰 까? 휴대폰 내놓고 하자. 내놓고 하자. 그렇게 하려고. 오픈하려고 그러지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려고. 저거는 아직 이 쉐리 너 나는 녹취 못하려고 너는 녹취해? 그러면서 저거는 뭐 삼전도에 치욕에 버금갈 만한 네. 그런 아주 모욕감을 받은 모욕을 받은 거예요.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인 할아버지라도. 아니 그런데 그 네. 김경목인가요? 그 담당 부부장 검사라고 하는 놈은 아니 니들이 못하는 대면 조사를 내가 했는데 칭찬을 안 해줄 만큼 나를 조사해? 아이씨 사표 던지고. 그러니까 이원석은 또 에이씨 하고 반려하고 이 지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건 이제 반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원석 입장에서는 네. 징계를 해서 예, 법복을 벗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 될 상황이고 그 뭐 민주당에서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검사 탄핵 해야 될 사유가. 그렇죠. 예, 이건 뭐 지금 항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검사들이. 그리고 뭐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아주 대놓고 지금 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의 내란 수준의 일을 벌리고 있는 일이고 이게 윤석열이 했던 짓을. 예,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원석이 이걸 왜 봐주고 있는지, 진짜 배알도 없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황당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원석은, 윤석열과는 좀 괴를 달리하는 지금 상황 아닌가. 네.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조건에서 검찰에서 한동훈 라인이라고 하는 데를 배제를 하고 예, 그 사람이 검찰 직위가 뭐가 될건 배제를 하고 김건희를 면죄부를 주는 예. 이런 절차를 지금 긴급하게 진행을 하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휴대폰까지 제가 볼땐 뺏은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도 누가 저기고 편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윤석열 라인이고 누가 한동훈 라인인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한 들어온 검사 중에 누군가 이걸 또 흘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상태 아닌가 지금. 네. 그 김건희는 그래서 수사폰까지 압수를 하고 조사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무간 지옥이라고 해야 되나? 뭐 무간도 영화 무간도 무간도 영화 무간도처럼 누가 누군 누구 편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엄청난 눈치 싸움과 잔대가리들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당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도대체 누가 우리 편인지 알 수. 지금도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막판에 좀 그렇죠. 네, 막판에 그랬지. 조국 대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조국 대전 전개되고 그 뒤에 쭉 전개되는 상황이 한 2, 3년 동안 도대체 누가 이게 우리 편이고 누가 밀정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이른바 뭐 수박들. 수밖에 정치인들을 예. 다 이제 그 청산을 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이게 누가 언론개혁을 막는 건지 누가 검찰개혁을 막는 건지 사실 대선 직전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찌른 사람이 누군지 예. 지금도 저는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게 유튜브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맞아요. 누가 같은 편인지 누가 민주진보인지 보수인지 한동훈 라인인지 이재명 라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저는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상황이라고 봐요. 얘네들이 이제 밀정짓 하면서 성장한 애들이라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 5월 2일 디올백 수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13일에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자기 친한 선배로 박성재로 바꿔놓잖아요. 이 박성재가 어떤 일을 했던 인간인지 여러분 뉴탐사에서 오늘 공개합니다. 아 오늘 아닌가? 뉴탐사에서 아주 엄청난 걸 취재를 했는데 박성재가 어떤 짓을 하고 다녔던 인간인지 변호사 때 공개를 다 취재가 끝났어요. 공개를 할 겁니다.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자가 그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냐.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지휘부를 다 전원 교체를 한 거죠. 그리고 수사가 안 이루어져.
심지어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총장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다고 박성재한테 수사지휘권을 달라고 했는데 박 장관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21일 날 김여사 조사가 완료됐다. 박성재가 추미애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에 대한 그 언급들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지휘권을 쓴 거예요. 실제로 이원석이 아무 일도 못하게. 그렇죠. 예. 네.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다. 김성수TV는 모의 허위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